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8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네, 오늘은 암호화폐들이 조금은 깊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짙은 빨간불이 가득한 아침 시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68% 하락한 7,22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1%대 하락, 리플은 10%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 통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2,24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6.1%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살펴보시면요. 네, 비트코인은 7거래일 차트로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다가 며칠 새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조금은 이어나가다가 요 며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암호화폐들 크게는 10%대까지 조정을 받는 화폐들이 조금 보이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요.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화폐를 찾아보기가 힘든 빨간불 강하게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100위권까지 쭉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시장이네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네, 오늘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거래량을 조금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국내 업비트 15위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6%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네요. 네, 빗썸 이동해서 국내 시세 살펴보면요. 빗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대부분 암호화폐들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8%대 하락하면서 873만원 선에 머물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은 마찬가지로 10%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요. 체인링크 12%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비트토렌트가 23%대 큰 상승세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암호화폐들은 5%에서 10%대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요. 현재 새롭게 상장한 캐리 프로토콜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승세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에서 다른 암호화폐들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전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마찬가지로 비트토렌트는 빗썸에서와 같이 11%대 상승세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오늘은 마찬가지로 5%에서 10%대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뉴스 살펴봅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가격 분석들을 조금 짚어보면요. 뉴스BTC는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다른 1,300달러의 하락을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쭉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어제 10.9% 하락한 것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가격을 떨어뜨리는 비트스탬프의 대규모 매도 주문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 시간 기준 17일 11시부터 2,680만 달러 규모의 3,645 비트코인이 7,000 달러 부근에서 매도 주문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비트코인 급락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제한 주문이 체결되면서 연쇄적으로 패닉셀링, 즉 공황 매도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BTC 기사를 이어서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340달러 하락 기록을 했고요. 7,940달러에서 6,6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난주 종가 대비 15.8% 상승을 했고요. 아직은 7,200달러 선 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며칠간은 저항선들 좀 아래서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즉각적인 목표가는 7,500달러 또 8,500달러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 다른 분석을 함께 보시면요. 코인데스크 기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일중 가장 큰 하락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1,702달러의 하락폭 제시를 하고 있고요. 비트스탬프에서는 6,178달러까지 하락했다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쭉 자세히 보시면요. 일단 왼쪽
차트부터 보시면 시간별 차트인데요. 상대 강도 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7,619달러로 회복되는 범위를 제한을 좀 했고요. 하지만 50과 100시간 이동평균의 공크로스오버가 거의 확인이 되면서 저항이 상승 여력을 상쇄하고 또 가격 변동을 되돌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4시간 차트를 보시면요. 상대 강도 지수가 주요 지원 수준인 49 아래로 떨어졌지만 아직 과매도 영역에 놓여있지는 않고요. 7,000달러 미만의 또 다른 하락 범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쭉 내려서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30일 이동평균이 5,986달러에 위치해 있고요. 또 며칠 동안 6,000달러 이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자자들이 이 30일 이동평균으로부터의 이탈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변동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인데요. 페이스북이 스위스에 새로운 핀테크 사무소를 등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소셜미디어 거물 페이스북이 제네바 상업 등록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요. 새로운 금융기술 회사인 리브라 네트워크 LLC를 설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공식 신고서에 따르면요. 이 회사는 금융 및 기술 분야 서비스를 비롯해서 투자 활동, 또 지불 운영, 자금 조달, 신원 관리,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등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생산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기타 기술들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소식통은 페이스북이 2019년 3분기에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비트코인 매니저 기사인데요. 오페라가 트론 토큰과 D앱, 또 게임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쭉 보시면요. 오페라 웹브라우저가 트론의 토큰 및 기타 TRC 표준 토큰을 기본 암호화폐 지갑에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본사를 둔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요. 오랫동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몰두를 해왔고요. 브라우저 책임자는 트론이 급속히 성장하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잘 갖추고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인기 블록체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트론이 지원됨에 따라서 이전 이더리움 기반 제품뿐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무수한 트론 게임 및 분산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블록체인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정 블록체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빗파이넥스가 월요일부터 새로운 거래소 토큰을 리스트에 올릴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기사 쭉 보시면 빗파이넥스가 10억 달러 모금 이후 월요일에 새로운 교환 토큰인 레오를 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요. 빗파이넥스는 미국, 폴란드, 포르투갈 당국에 의해서 자금이 압류됐지만 액세스 권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지캐시가 트위터를 통해서 2.0.5 버전이 업데이트 연기된다는 소식을 밝혔고요. 오는 20일인 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바로 다음 뉴스 살펴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ABB가 태양에너지 분야를 위한 블록체인 파일럿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전기 엔지니어링 회사인 ABB는 기술이 P2P 에너지 거래에서 태양에너지 역할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블록체인 파일럿을 선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ABB는 이탈리아 에너지 수집가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프로슘으로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을 배포했고요. 파일럿은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서 블록체인 역할을 연구할 뿐 아니라 또 투명하고 안전한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면요. 현재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4.20% 상승한 8,190달러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보시면 5월 비트코인 선물 8.89% 하락한 7,1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짙은 빨간불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암호화폐들 5%에서 10%대까지 큰 조정을 받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7,200달러 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 움직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즐겁고 또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한 주말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